우크라이나가 재래식 무기에 핵무기를 조합하고 있다는 러시아 주장이 사실 무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핵 공격이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핵 공격을 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며 만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재래식 폭탄에 핵물질을 채운 더티밤을 우크라이나가 생산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IAEA 조사단은 의심 지역 세 곳을 현장 검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더티밤을 생산하고 있다는 러시아 측의 주장이 사실 무근으로 드러난 겁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핵 위협은 고조되는 상황. 우크라이나는 비상시 핵 공격에 버틸 수 있는 피난처인 핵 방공호를 수도 키이우에만 400곳 이상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러시아군 수뇌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술핵 사용 시점을 협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핵무기 방어용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러시아는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격훈련장의 목표 지역을 타격한 건데 최종 시험을 마치면 러시아 태평양 함대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곧 있을 G20 정상회의에 푸틴이 참석하면 우크라이나는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G20 정상회의는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OBS 뉴스 황다인입니다.